네, 복합재료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재료가 있으면은 이 복합재료를 크게 입자 강화 복합재, 섬유 강화 복합재, 구조용 복합재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입자 강화 복합재의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필러를 파티클을 이용해서 그 복합화를 시킨 거고, 섬유 강화 복합재는 파이버, 구조용 복합체의 경우에는 이 구조 자체를 그 안에 이제 필러를 넣었다 이런 것보다는 얘네를 구조 자체를 이제 복합화 시켜서 구조를 예를 들어서 사실 얘네들도 구조를 복합화 시킨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조금 구조를 필러를 넣어서 복합시켰다기보다는 구조 자체를 복합화 시킨 애를 우리가 구조용 복합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그냥 조금 보면서 또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입자 강화 복합제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과립복합, 그 다음에 분산 강화 복합, 이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과립복합의 경우에는 파티클 사이즈가 큰 애들을 사용을 한 거고, 분산 강화 복합의 경우에는 분산성을 얘네들이 이렇게 강화시켜서 복합화한 애를 우리가 분산 강화 복합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섬유 강화 복합제의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연속적, 또 하나는 불연속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보면은 불연속적 연속적으로 해서 불연속적일 경우에 뭐 또다시 뭐 배열된 애들, 뭐 랜덤하게 배열된 애들 이렇게 나뉘는데, 이거는 연속적인 경우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꼭 불연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경우도 이게 배열된 애들과 무작위로 배열된 애들 여기로 이렇게 다 나뉠 수가 있어요. 그다음 구조용 복합체는 크게로 라미네이터로 해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여러 가지를 적층해서 만든 애들이고, 샌드위치 패널은 사실 라미네이트의 일종인데 크게 이제 위아래로 그 어떤 그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를 다음과 같이 채워낸 이러한 애들을 우리가 샌드위치 패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자 강화 복합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입자 강화 복합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과립복합재료, 그 다음에 분산 강화 복합제 이두 가지로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과립복합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큰 애들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가 그 연속체 역학 관점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그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입자상이 있죠. 입자상이 기질이죠. 기질. 기질에 비해서 딱딱하고 강성이 높은 이런 애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지가 예를 들어서 그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기지 뭐 기질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얘네들은 다 매트릭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트릭스. 자, 매트릭스가 시멘트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필러가 분산상이죠. 분산상이 모래, 자갈이 해당이 되겠는 거죠. 그렇다면은 시멘트 단독으로 우리가 그 레미콘 같은 데서 나오는 시멘트만 이렇게 했을 경우와 거기에다가 모래와 자갈을 같이 이렇게 넣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모래, 자갈이 훨씬 더 얘네들이 더 강한 강성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매트릭스만 있는 애들보다는 이런 과립자가 같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강성을 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입자상 자체가 강성이 더 딱딱하고 높기도 하고 얘네들이 더해졌을 때 이런 복합체가 훨씬 더 강성이 높아지는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다. 자, 분산 강화 복합체의 경우에는 분산 강화 복합체의 경우에는 얘들은 사이즈가 좀큰 사이즈예요. 큰 파티클. 큰 입자. 왜냐 가립이라고 했으니까. 분산 강화 복합체의 경우에는 조금 작은 마이크로한 사이즈입니다. 마이크로.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 강화. 얘네들은 약간 매크로한 수준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죠. 매크로한 수준에서 얘네가 복합체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분산 강화 복합체의 경우에는 조금 작은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 강화가 일어나며, 예를 들어서 미세 금속 입자를 첨가한 금속 합금. 분산 강화 복합체의 그 강화 크기가 예를 들어서 100나노미터 훨씬 이하예요. 얘네들은 100나노미터 이하죠. 0.1마이크로미터 이상이 이제 과립자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100나노미터 이하, 그러니까 0.1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애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입자상이 되겠다. 그래서 금속합금 중에서도 그냥 금속합금이 아니라 미세금속입자를 다른 이제 이종 미세금속입자가 해당이 되겠죠. 걔네들을 첨가한 금속합금이 그 분산강화 복합제에 해당이 되겠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토륨 같은 게 토리아 그 토리아 같은 것들이 니켈 안에다가 들어간 애들 이런 애들을 그 토리아 디스퍼스드 니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토륨의 토리아는 토륨 옥사이드 THO2 이렇게 돼 있죠. 얘네들이 그 이러한 니켈에 섞어서 합금을 만들었을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고온에서의 강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3%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얘네가 강도가 토륨이 이제 비싼 그 금속에 해당이 되는데 그 얘네들이 작은 양을 여기다 이제 넣는다 하더라도 고온 강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신털드 알루미늄 파우더 SAP라고 하는데 이러한 애들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알루미나를 코팅한 미세 알루미늄 분말 소결 재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알루미늄 매트릭스에다가 그 알루미나를 이렇게 넣은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강도가 이제 알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에 해당이 되고 토리아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세라믹에 해당이 되죠. 세라믹을 사실 금속에 분산시킨 경우죠.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강도가 확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과립 복합 재료와 분산 강화 복합체 이렇게 두 가지로 그 입자 강화 복합체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입자 강화 복합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은 콘크리트 같은 애들 한번 볼게요. 그럼 자갈, 모래, 그다음 시멘트, 물 얘네들을 이제 섞어 가지고 이런 자갈과 모래 같은 애들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은 이러한 매트릭스가 있으면은 이 자갈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있죠. 그럼 그 사이에 얘네들이 그 자갈과 자갈 사이를 모래가 채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여기에 이렇게 그 시멘트로 함께 컴포짓을 했을 경우에는 강도 자체가 지금 자갈 이런 애들이 시멘트보다 강하기 때문에 강도도 강해지지만은 만약 강도가 강해진다고 하더라도 자갈이 이러한 자갈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 좀 뭐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만약 자갈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구멍이 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오히려 전체 강도 면에서 좋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러한 자갈이 있으면서 그 여기에 함께 있는 게 자갈 사이에 있는 비어 있는 구멍들을 모래가 채우기 때문에 우리가 복합체의 강성은 더 증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화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얘네가 그 지금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콘크리트가 있고 강화 콘크리트가 있고 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가 있고 그 포텐셔닝이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냥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시멘트에다가 얘네들이 그 자갈 그 다음에 모래를 섞은 애들을 우리가 그냥 콘크리트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레인포스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그 철을 같이 이제 섞은 애들이에요.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 자체도 얘네들이 어느 정도 복합체다라고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는 복합체를 다시 또 다른 일종의 그 구조체와 함께 복합화한 애들이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그 철골과 그다음에 그 철골 그 철근을 통하여서 철근 메쉬를 통하여서 그 사이에 이제 거푸집을 만들고요. 그 거푸집에다가 시멘트 그 콘크리트를 부어서 우리가 굉장히 단단한 기둥을 만들죠.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얘네들이 그 강성을 굉장히 증가시킬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시멘트 매트릭스가 이렇게 크랙이 생겼을 때도 얘네가 강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 얘네들이 이제 그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취성이 굉장히 강한 애들이고
우리가 그 금속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틸 같은 경우에는 연성이 어찌 보면 더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취성만 있으면 얘네들이 쉽게 충격에 굉장히 불리할 텐데, 취성이 있으면서도 그거를 그 심이 되는 철근이 연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쉽게 부러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얘네들이 그 시멘트 자체가 뭔가 이렇게 그 크랙이 생긴다 하더라도 기둥이 무너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안에 있는 핵심 그 철근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둥이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공사장에 무슨 뭐 비리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중에 할 때,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 경우에 철근이 충분히 들어가야지 얘네들의 강성이 있는데,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뭐 철근을 뭐 조금 넣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외부의 충격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진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곳인데, 그 지진에 따른 내진 규격이라는 게 있죠. 내진 규격. 근데 내진 규격이 예를 들어서 가장 큰게 뭐냐면은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흔들림이 있을 때그 흔들림에 얼만큼 얘네들이 잘 흔들려 줄수 있고, 쉽게 말해서 뭐 크랙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충분히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근을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 철근을 많이 집어넣지 않으면은 외부에서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 흔들어 대면은 취성이 강한 시멘트의 경우에는 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굉장히 얘네들이 쉽게 무너질 수가 있고, 만약 그 안에 이제 철골 구조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은 외부에 이제 얘네들이 그 어떠한 그 힘이 지진과 같은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철골 구조가 충분히 잘 마감이 돼 있다, 잘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잘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95년에 한신 대지진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때 그큰 지진이 나타나서 거의 뭐 일본이 굉장히 크게 막어그 경제에도 위기가 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조사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번에 굉장히 옛날 건물들이 많은데, 옛날 건물 중에서도 사실 그 지진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이 오늘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옛날부터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은 내진 설계를 옛날에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하던 중에 발견했던 게 아무리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철근 구조를 충분히 얘네들을 보강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큰 지진에도 견디는데, 그렇지 않은 최근에 지은 건물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쉽게 견디지 못하는구나라고 해서 그 이후에 내진 규격을 더 강화하게 됐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얼만큼 그 중요한지를 그때 이제 특히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있을 때잘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이제 힘을 미리 주었던 그 콘크리트를 우리가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어떤 외부에서 텐션 이러한 그 콘크리트를 만들 때 텐션을 준 채로 얘네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안정화를 하고 나서 얘네들이 텐션이 이제 다시 릴리즈를 하게 되죠. 그럼 릴리즈를 하게 되면은 얘네가 그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 이 구조체를 부수고 싶다면은 외부에서 주어진 힘이 뭐를 능가해야 되냐면은 이런 컴프레스드 스트레스를 능가를 해야지 얘네가 이제 파괴가 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충분한 얘네들한테 스트레스를 가해 줌으로써 그 후에 오는 그런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가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포스트 텐셔닝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이렇게 있는데 포스트 텐셔닝. 자, 포스트 텐셔닝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텐션을 줬는데 그 포스트가 이제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얘를 이제 텐션을 주는 것을 포스트 텐셔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은 이런 그 볼트와 너트이 있으면은 너트를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끼워 넣어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그 밀어 넣는 거죠. 이렇게 밀어 넣어 가지고 얘네가 컴프레션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구조가 이제 포스트 텐셔닝이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겠다. 자, 이런 식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건 굉장히 대표적인 철근 콘크리트는 대표적인 구조재료인데 그 구조재료 복합체를 굉장히 강화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뭐 전기적, 열적인 전도도도 같이 함께 개선할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그 실제로 입자 강화 복합체들이 어떻게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스페로디아이트 스틸이라고 해서 얘네들의 구조가 조금씩 다른데 결국에는 이 안에 이제 그 아이런 카바이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형성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연성이 강한 페라이트 구조, 알파 FE에 해당하는 페라이트 구조의 그 덕틸리티가 높은 그 철로 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그 세멘타이트, 아이런 카바이드, 얘네들은 굉장히 브리트라죠. 브리트란 아이런 카바이드가 되어 있으면서 얘네들의 그 입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네들이 어떤 그 우리가 이전에 했던 요것과 비슷한 구조예요. 그 니켈 안에 니켈의 경우에는 연성이 강한데 토리아와 같은 애들 또는 알루미늄과 같은 메탈에다가 알루미나와 같은 그런 그 알루미나와 같은 그 세라믹을 더한 구조. 이러한 구조는 얘네들은 그 세라믹은 브리틀하지만은 메탈은 덕틸리티가 좋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강도를 개선한 사례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 알파 아이런에 해당하는 페라이트의 경우에는 연성이 강하고 그 아이런 카바이드 세멘타이트의 경우에는 브리틀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결합했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그 기계적 강도가 개선이 된다. 자, 또한 예를 들어서 그 텅스텐 카바이드 그 다음에 코발트 복합체를의 경우에는 그 세멘티드 카바이드라고 해가지고 세멘티드 카바이드의 경우에는 지금 매트릭스는 뭐냐면은 코발트예요. 자, 코발트의 경우에는 뭡니까? 메탈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덕틸리티가 강하고 인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네들이 부서지지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런 거를 이제 텅스텐 카바이드 이런 애들 WC에 해당하는 텅스텐 카바이드를 집어넣으면은 얘네들은 브리틀하면서도 딱딱하기 때문에 두 개를 결합했을 경우엔 굉장히 강성이 강한 재료로 만들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자동차 그 타이어에 적용되는 소재로서 매트릭스 기재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고무가 되겠죠. 고무에 해당하는데 얘네들이 그 안에 카본 블랙에 해당하는 애들은 굉장히 그 딱딱한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고무에다 섞었을 경우에는 얘네가 유연한 애들 사이에 딱딱한 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비슷한 위에 있는 덕틸리티와 브리틀한 애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것과 비슷한 전체적인 강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입자 강화 복합체로 전체적인 기계적 물성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입자 강화 복합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얘네가 사이즈가 큰 애들은 과립복합, 사이즈가 작은 분자, 원자 수준에서의 얘네들이 섞인 애들은 우리가 분산 강화 복합체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섬유 강화 복합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섬유 강화 복합체는 연속적인 그러니까 그 복합체 안에 그 파이버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불연속적으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연속적이든 불연속적이든 둘 다 얘네들이 배열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라인이 된 상태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랜덤하게 그 얼라인 될 수도 있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우리가 컨티뉴어스 파이버와 디스컨티뉴어스 파이버로 되어 있는데 컨티뉴어스 파이버의 경우에는 얘네 사이가 서로가 이어져 있는 이런 애들 이야기해요. 만약 이게 매트릭스다 라고 한다면은 매트릭스 안에다가 이러한 파이버들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컨티뉴어스 파이버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거에 반해서 불연속적인 섬유의 경우에는 섬유가 들어있긴 한데 말 그대로 얘네가 끊겨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둘 다 섬유가 어떠한 기재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기재 안에서 얘네가 이어져 있느냐 또는 이어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물성이 다르게 나타나고요.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충분히 길이가 긴 애들이 많다.
섬유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얘네들이 서로가 이렇게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졌을 경우 우리가 뭐라고 했죠? 퍼콜레이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퍼콜레이션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얘네들의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얘네들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면은 연속적인 섬유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복합재료의 강성과 그 다음에 스티프니스 이렇게 단단한 이런 특성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그 얘네들이 파이버 길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파이버 길이가 너무 짧을 경우에는 이런 스티프니스와 스트렝스를 담보하지 못하고 그 얘네가 어느 정도 길이가 길어야지 서로가 이렇게 그 포콜레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복합재료의 강성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가 있겠다. 만약 얘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외부에서 하중을 이렇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가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서로서로가 끊겨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끊기죠. 전달이 제대로 돼 있지 않죠. 하중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서로가 그 처음에 만난 이런 파이버들이 얘네들을 다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리가 가서 끊어지는 전체적인 강도가 그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그러한 그 결론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연속적인 섬유와 불연속적인 섬유의 얘네들 둘을 비교한다라고 한다면은 연속적인 섬유가 불연속적인 섬유 대비 훨씬 더 얘네가 그 어찌 보면은 여러 프로퍼티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가 그 지금 굉장히 강한 텐션에서 굉장히 긴 파이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섬유광합 복합재료인데 얘네들은 그 컴포짓의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얘네가 파이버를 이제 집어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파이버 글라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이버 글라스 경우 유리 섬유인데 유리 섬유가 기재에 해당하는 뭐 고분자 매트릭스 안에다가 들어갔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유리 섬유가 고분자 매트릭스에 들어가서 굉장히 우리 건축용 자재로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얘네가 그 각각의 역할이 글라스 파이버는 필러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분산상. 그 다음에 폴리머 매트릭스. 폴리머의 경우에 매트릭스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각각이 가진 특성이 뭐냐라고 한다면 글라스 파이버의 경우에는 강성과 단단함, 그 다음에 폴리머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우선은 얘를 감싸주는 매트릭스의 역할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파이버의 표면 보호, 그 다음에 얘네들이 파이버에 어떤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파이버 사실은 이제 파이버끼리 서로 연결되면 좋긴 하겠지만은 파이버가 연결이 되고 안 되고는 차치하더라도 그 주위에 매트릭스 기재에 해당하는 폴리머가 파이버에 인가된 이러한 스트레스를 다양한 부분으로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트랜스포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그 글라스 파이버만 있을 때 또는 폴리머 매트릭스만 있을 때보다는 얘네들이 컴포짓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어찌 보면은 더 강한 물성을 나타낸다. 특히 이제 폴리머 매트릭스와 비교했을 때는 글라스 파이버를 집어넣었을 때 훨씬 더 강한 이러한 그 물성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섬유를 강화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파이버도 다양한 파이버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크게 한 세 종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Viscose, 그 다음에 파이버, 와이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viscose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대부분 파이버를 하든지 뭐 나노와이어든 와이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viscose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됐는데 viscose라고 하면 뭐냐면은 굉장히 얇은 싱글 단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얘네들은 이제 그 다이아메터 그 aspect ratio라고 하죠. length to diameter ratio에 해당하는 aspect ratio가 굉장히 크다. 근데 이러한 aspect ratio가 큰 애라 하더라도 파이버나 아니면 와이어에 비길 바는 못 됩니다. 얘네들이 그냥 그 파티클로서는 굉장히 침상 구조를 가지고 좋은데 라지 그 이런 aspect ratio를 자랑하는데 얘네들이 그 크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이렇게 만들기 비싸요.
그리고 분산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분산시키는 작은 이렇게 좁쌀만한 애들을 서로 분산시키기가 좋은데 얘네들은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분산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성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고 강하다. 이런 특성이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파이버로서 우리가 실리콘 카바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그 다음에 그래파이트 이런 애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버, 그 위스커스에 해당하는 애들, 자, 위스커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위스커스가 그렇고 파이버에 해당하는 애들의 경우에는 얘는 뭐 싱글 크리스탈일 수도 있고 아모폴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탄소 섬유는 사실은 폴리크리스탈일 경우보다는 그 아모포스일 경우가 좀더 높다. 자, 그렇고요. 얘들의 경우에 파이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필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고분자 또는 세라믹인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얘들의 경우에는 뭐 알루미나, 아라미드, 이글라스, 보론 그 UHMWPE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이버를 만들고 그 첨단 제품을 만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와이어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탈 와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메탈 와이어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우선 전기 전도도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명 전극 어플리케이션 이런 쪽에 굉장히 얘네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분야에 이제 나노 와이어들이 많이 이제 그어뭐뭐 쉽게 말해서는 끼우끼우 타는 거지. 얘네가 이제 그 적용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실버 나노 와이어인데 이런 실버 나노 와이어 같은 애들이 전기 전도도 높고 나노 와이어도 되고 그래서 여러 조건이 잘 맞아서 이제 얘네들이 그 나노 와이어로서 그 상업용으로 쓸수 있느냐라고 이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진행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와이어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메탈 와이어, 뭐 스틸 와이어, 몰리브데넘, 뭐 텅스텐 와이어 굉장히 다양한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복합 재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필러 소재로서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배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배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섬유 배향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얘네가 배향이 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성질이 팍팍 바뀌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그긴 방향으로 그 정렬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제 배열 구조를 가지고 얘네가 그 정렬된 단섬유 또는 그 임의배양 단섬유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애들의 경우에는 그 정렬된 애들의 경우에는 정렬되지 않은 애들보다는 훨씬 더 어찌 보면 얘네들 자체가 배양하려는 특성이 좋아서 잘 배양이 잘 배양이 된다기보다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똑같이 이제 뭐 장섬유냐 단섬유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고요. 그 길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 뒤에 후공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정렬된 장섬유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정렬되는 게 가장 안정한데 정렬된 단섬유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정하고 안한 걸로 떠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정렬될 수가 있는데 정렬된 단섬유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정렬을 시켰을 수도 있지만은 얘네들이 뭔가 이렇게 그 코팅할 때어 얘네들이 특정 조건에서 코팅을 했을 경우에는 정렬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때 정렬된 단섬유 구조를 가진다. 자, 그리고 임의 배양 단섬유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신경을 전혀 쓰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가 뭐다? 임의 배양 구조가 되겠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 얘네들이 얼만큼 성능을 나타내는지 비교하려면은 정렬된 구조의 단섬유와 비교했을 때 얘네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컨티뉴어스 파이버에서 보면은 메탈의 경우에 보면은 얘네들이 다음과 같이 뭐 감마, 알파 이런 식으로 얘네가 메탈 얼로이를 이루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될수 있는 것은
그 유태틱 솔리디피케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게그 몰리브데놈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덕타일하지만은 파이버에 해당하는 그 감마 니켈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굉장히 브리틀하기 때문에 두 개가 합쳐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그 기계적 강성이 좋아지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라믹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세라믹 그 텅스텐 카바이드 그 파이버의 경우에는 텅스텐 카바이드 파이버의 경우에는 얘들이 글라스 슬러리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이때 그 글라스의 그 특성과 그다음 텅스텐 그 실리콘 카바이드 자 실리콘 텅스텐 카바이드랑 실리콘 카바이드인데 자 실리콘 카바이드의 경우에는 실리콘 카바이드가 훨씬 더 어떻습니까? 그 지금 기계적 강성이 높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섬유 강화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얘네가 랜덤 구조로 되어 있는 애들. 자, 랜덤 구조로 되어 있는 애들의 경우에는 자, 카본 카본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자, 탄소 탄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그 제작 과정이 파이버가 그 폴리머 그 매트릭스 레진 안에 들어간 경우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폴리머 레진이 2500도까지 올려서 이렇게 탄화된 경우 이랬을 경우 어디에 쓸수 있느냐 탄소 탄소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디스크 브레이크 뭐 가스 터빈 그 다음에 뭐 미사일 노즈콘 이런 다양한 곳에 얘네들이 사용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뭐그 비연속적에 그 비연속적인 3D 랜덤 이런 그 구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스티프닝과 그 다음에 그 스트렝스 그러니까 강화와 이런 식으로 그 딱딱해지는 것을 세 대해서 이제 유효값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얘네가 이렇게 되는데 필요한 유효값 그것을 구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그 크리티컬 파이버 랭스가 되겠습니다. 크리티컬 파이버 랭스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파이버 다이아미터와 그 다음에 울티밋 텐사일 스트렝스를 다음과 같이 슈어 스트렝스로 나눈 것을 우리가 파이버 랭스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얘네가 파이버가 작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얘네가 조건이 잡히고 이 경우에는 파이브 이피션시가 좋지가 않고요. 얘네가 그롱 파이버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얘보다 커서 지금 파이브 이피션시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파이버 글라스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5mm 이상이 필요하고요. 근데 좀더긴그 파이버가 긴 경우에 스트레스 트랜스퍼로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로부터 스트레스 트랜스퍼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얘네가 좀긴 파이버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트랜스퍼가 좀더잘 일어난다. 자, 긴 파이버의 경우에 스트레스 트랜스퍼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긴 파이버를 이용을 한그 복합체 섬유 복합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좀더 외부의 스트레스에 리질리언트하다. 그러니까 좀더잘 반응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효과가 높다. 다음과 같이 효과가 높다. 자, 그래서 얘네가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효과가 안 좋은데 길이가 긴 경우에는 효과가 높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작된 섬유 강화 복합 재료의 경우에는 생산할 경우에 풀트로전 방법을 통해서 이제 얘네가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파이버 그 실들이 우리가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말려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통째로 레진 안에다가 이제 넣어두죠. 레진 안에다가 넣어둔 다음에 이를 프리폼 다이에다가 거쳐서 그다음 큐어링에 넣어서 결국엔 퓰러라는 것을 거쳐서 얘네들을 딱 눌러가지고 우리가 복합체를 만들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이버를 걔네들이 이제 열 경화성 수지에다가 함께 함침을 시켜서 우리가
그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들어간 파이버의 경우에는 그 스틸 다이를 이제 거쳐서는 그 철로 된 다이를 거쳐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얘네들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큐어링 다이를 지난 이제 애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세 정밀화를 통해서 최종 그 미세 정밀화를 통해서 최종 모양을 갖추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레진 매트릭스의 그 큐어링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온도를 높인다거나 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과 같이 이제 또 섬유광학 복합재료의 경우에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는데 필라멘트 와인딩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뭐 헬리컬 와인딩, 그다음에 서컨퍼런스 와인딩, 그다음 폴라 와인딩 이런 식으로 통해서 다양한 와인딩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합체를 만들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인포스트 파이버의 경우에는 기 지정된 그 패턴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할로우 쉐입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진 베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열 경화성 수지에다가 들어가서 이제 복합체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가 복합체 그 이 파이버가 이제 들어간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여기에다 감기고 나서 레이어를 더하고 얘네가 큐어링이 굳어지게 만드는 과정인데 큐어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맨드레일이 제공이 되고 최종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그 주된 특징과 용도를 알아봤을 경우에는 얘네들의 가장 큰 장점의 경우에는 강도가 높고 피로 특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왜냐하면 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식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항공기, 스포츠, 자동차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단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내충격성, 충격이 약하고 압축이 더 이상 잘 안 되기 때문에 압축 강도가 낮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압축을 했을 때 그 강도가 낮고, 그 다음에 고온 강도에 대한 그 고온 내구성이 별로 좋지가 않다. 이러한 것들이 그 탄소 섬유를 강한 복합 그 재료의 장점 또는 단점이 되지만은 이것도 점점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항공기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공구가 이제 낙하되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돌이나 새와 충돌이 됐을 경우에 얘네가 강도가 약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다 고려를 하여서 우리가 탄소 섬유 강화 복합 소재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복합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조용 복합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